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몽골 힙합에 막 입문하려 들 때 들었던 래퍼였습니다. 바로 긴진입니다. 긴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Pretty Girls Like Dream Music 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뮤직비디오가 바로 드릴 뮤직비디오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죠. 뮤직비디오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긴진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기 그 뮤직비디오 유튜브에 올라온 그 긴진의 댓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긴진이 뮤직비디오에도 막 데리고 나오고 애지중지했던 강아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벤지라고. 보니까 벤지의 인스타그램까지도 있던데 벤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알리더라고요. 구글 번역이 맞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 좀 안타깝게 세상을 갑자기 떠난 것 같아서 아쉬워요. 되게 슬프고. 저도 지금은 저희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았지만 예전에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회사에서 제가 이뻐하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예, 길고양인데 제가 그 길고양이를 회사를 다닐 동안은 열심히 키웠습니다. 워낙 잘 따르고 애교도 많고 되게 저도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긴진이 뮤직비디오에도 자신의 강아지를 막 데리고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그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컸겠습니까?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되게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긴진의 그 댓글이 하나 더 있던데 이 드릴뮤직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걸 마지막 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팝스모크 같은 음악이 진짜 드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드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드릴 음악은 요즘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로 변모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드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변형된 드릴 음악들이 저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진의 Pretty Girls Like Drill Music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B 같은 인트로인데 하이햇이 아주 드릴 하이햇이죠. 오리지널리티 있는 래퍼니까 기대가 돼요. 오, 괜찮다. 자, 긴진의 말한 글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드릴이 요즘에는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알려드리면 메리 제이 블라이즈도 이제 드릴 음악을 만들고 제이 발빈도 드릴 음악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특히 저는 제이 발빈의 마지라는 뮤직비디오 그 음악을 좋아하는데 라티노 바이브에다 드릴 음악을 얹은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선해요. 저도 UK 드릴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나이키 테크팩, 테크플리스 옷을 입고 복면을 쓰고 랩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릴도 계속 날이 갈수록 새로운 타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 랩 음악이라는 장르의 어떤 뭔가 유연성? 힙합의 유연성?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양한 드릴 음악들을 워낙 좋아해요. 워낙 드릴 음악이 제가 팬이라고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고. 이 힙합 뮤직비디오에 자주 나오는 감옥 장면, 그쵸? 여기 되게 멋있다. 그 몽골 특유의 자연과 함께 약간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이잖아요. 멋있는데?
되게 산에 그 능선이 있잖아요. 되게 이뻐. 어. 야, R&B 바이브도 있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 왜 Get Rich or Die Tryin의 50 Cent의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장면이. 어, 타이트하다. 어, 전화 장면. 이 면회 장면이 또 있어야 힙합이죠. 제가 긴지인의 음악 들었던 것들 중에 벌스가 제일 하드예요. 아, 장난 아닌데 지금? 야, 이렇게 들으니까 몽골리안 드릴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 드림 뮤직 비디오는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예. 출소하는 장면인가 보다. 그 트레이닝 셋업이 되게 이쁘다. 근데 저 더플백이라고 하나요? 저 메고 있는 게? 저거 보니까 한국 군인이 전역하는 장면 같아요. 오히려. 이제 몽골에도 드릴 음악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가슴 아프네요 진짜. 예, 긴신을 만드는 드릴 음악이라 괜찮은데요. 그 영국의 드릴 음악의 어떤 그 독창성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릴 음악에 대해서 약간은 곡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UK 드릴도 있고 뭐 시카고 드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드릴 음악들이 있기 마련인데, 물론 저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그 영국 본토의 그 UK 드릴 음악들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 음악이 얼마나 다양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파비오 포린과 카니 웨스트와 알리샤 키스가 함께한 시티 오브 가즈, 이런 음악들 들어보면 알리샤 키스의 그 소울풀한 목소리가 드릴 음악에도 들리잖아요.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단순히 뭐 갱들의 음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드릴 음악도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으로도 갈 수 있고 R&B적인 느낌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를 긴신이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